세일에 출연물들을 꽤 주셨거든요.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이제 드릴이랑 톱이랑 한번 이제 잘라보려고 합니다. 네. 큐비콘 뽀개기인데 정말 한번 뽀개봐야겠다 싶어서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도 출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부러뜨려 볼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조 쪽에서 뭔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때 급하면 이거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뭐 급해. 그러면은 사실 드릴이나 아니면 못 박아서 이제 잠깐 짧게 수정하는 거 그런 거 사용해서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게 프린터 출력물은 괜찮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얘가 아크릴 계열이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유리처럼 깨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잘라보고 싶었어요. 구멍도 내보고 잘라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막 바이스 준비했습니다. 바이스 준비했고요. 그래도 소중하니까, 저는 소중하니까, 장갑도 끼고, 안경도 쓰고, 잘라볼 겁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출력을 해주셨거든요. 얘가 지금, 아까 자로 측정했을 때는 3T입니다. 3T. 오늘 힘좀 쓰는 날, 3T. 3T는 그래도 손으로 쉽게 부러지지 않을까 싶어서 부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 안 부러지네? 아, 부러졌다. 오, 아, 늘어나고 부러지네? 어? 생각보다 안 부러지는데요? 얘는 흰색 레진. 오. 그래도 생각보단 잘 휘는데요? 얜 투명. 그러니까요, 보기, 저도 지금 이거 원래 안 해봤어요. 영상 때 쓰려고. 근데 보기보다 유연한데요? 아, 투명이 오히려 더딱 깨지네요. 이 레진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 이거는 손으로 부러뜨릴 수 있을까요? 제가 힘이 좋긴 하지만, 안됨. 여기 늘어났음. 색깔은 바뀌었음. 아, 깨졌습니다. 깨지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힘을 받는 데는 다른 재료들을 쓰긴 하겠죠. 오. 네, 생각보다 단단해요. 지금 요 정도 아크릴 계열 두께 깨진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크릴 판 있죠. 우리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거에 비하면 단단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깨집니다. 그러면 잘라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FDM이에요. 그냥 FDM. 그냥 제가 이거 엔더3로 뽑은 거. 그 FLA거든요? 사실 이 FDM 같은 경우에는, 아니 PLA 같은 경우에는 사포질이나 톱질이 잘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녹아요. 열에 약해가지고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해보죠, 뭐. 녹나, 안 녹나. 얘는 지금 FDM입니다. 그냥 PLA, PLA. PLA. 핑크. 이거 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면이 깔끔하게 잘리는 게 아니라 이게 톱질하면서 생기는 열 때문에 얘가 녹아요. 그래서 단면이 되게 지저분해져요. PLA.
몽키. 그러면 얘를 잘라볼까요? 레진 톱질. 그래도 갈리는데요? 갈렸어. 그러네. 아까 흰 거. 여깄다. 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서포터 안 떼고 통째로 경화시켜 버렸어요. 신기해요. 가루가 날린다는 것 자체가 전 지금 신기해요. 잘 갈리네. 물론 청소는 미래의 다은이가 하겠지만. 그래도 꽤 깔끔하게 잘 살렸습니다. 레진. 이게 이제 PLA. 이렇게 됩니다. 녹아가지고. 얘는 톱으로 지금 제가 잘렸는데 잘 잘리네요. 생각보다. 매끈하게. 저는 오히려 얘가 아크릴 계열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톱질이나 이렇게 깨다가 부셔줄 줄 알았어요. 유리 깨지듯이. 근데 그렇게 깨지진 않았고, 생각보다는 의외로 되게 깔끔하게 절단도 잘 됐어요. 이또 레진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쵸. 레진은 관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확실히 좋긴 좋죠. 근데 이거 확실히 이거는 산업용은 맞아요. 그리고 산업용에서는 분명히 쓸 데가 많을 것 같아. 이 공룡을. 이 지금 안에 꽉 찼거든요. 이렇게 뚫을 거예요. 뚫어볼 거예요. 얘 역시도 안 깨지고 잘 버텨주길 바라면서 뚫어보겠습니다. 드릴로. 배부터 뚫어야 되나? 등부터 뚫어야 되나? 아, 이게, 아, 잘 잡혀야 될 텐데. 너무 꽉 잡으면, 이거 꽉 잡은 것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니에요? 골수 이식. 그러니까요, 이게 형태가 아까 얘처럼 납작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좀 불편하네요.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바이스로 너무 꽉 물려서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보죠, 뭐. 잉잉. 해보죠, 뭐. 뚫어보고 싶었어. 아직 더 남았습니다. 아니, 뭐랄까, 잘 갈리는데요? 아니, 뭐, 그러니까 사포질에서 맨들맨들하게 더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오, 안 깨지네요. 오, 안 깨져. 모르겠어요. 제가, 레진은 제가 그렇게 비교해보면서 쓰지 않아서 답변은 모름입니다. 오!
잘 뚫리는데요? 너무 잘 뚫었어. 잘 갈렸어요. 잘 갈리고 잘 뚫렸습니다. 네. 구멍도 깔끔. 일단은 형태 때문에 이게 위로 하면서 깨질 것 같아서 좀 받치고 자른 구멍을 하는 건 있었는데, 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잠깐만요. FDM도 해봐야지, 그럼. FDM. 어딨니? 네, 모아이. FDM은, 근데 너무 그러네. 모아이 하려고 하니까 얼굴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제가 뽑아놓은 게 제일 많아서 그래요. 얘는, 이해해 주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FDM과 비교하려고. 이게 확실히 안이 비어 있잖아요. 인필 때문에. 근데 얘는 꽉차 있거든요. 그러니 힘을 못 받고 그냥 푹 들어가네요. 안 돼, 안 돼. 안 돌아, 안 돌아. 안에 비어 있어서. 귀를 뚫었습니다. 자, 그래서 큐비콘 뽀개기에 이어서 지금 출력물 뽀개기를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생각보다 튼튼하다. 이거 손으로 부러뜨릴 수 있을까요? 이거 톱, 여긴 톱으로 잘랐는데 이건 내가 손으로 못 부러뜨릴 것 같은데. 오, 안 돼, 안 돼. 손으로 못 부러뜨린다. 생각보다 엄청 단단하다. 그리고 톱으로 깔끔하게 잘 잘리고 드릴로도 깔끔하게 잘 구멍이 파진다. 깨지지 않는다. FDM은 녹는다. 생각보다 많은 걸 얻었습니다. 네. 출력물을 부셔봤습니다.